오늘 영상은요, 여름 쿨톤에 속한 여름 브라이트톤 아이템 추천 영상입니다. 여름 브라이트톤은요, 요즘 엄청 핫한 우리 장원영 씨의 퍼스널 컬러이기도 해요. 이거 정말 원형이 렌즈예요. 사실 웜쿨 상관없이 그냥 모든 분들이 아이돌 속눈썹 한번 해보고 싶다 하면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속눈썹입니다. 최근에 쿠팡 소개하는 영상에서 이 핀을 사용했더니 아주 반응이 핫했습니다. 원영씨 속민수템이에요. 블러셔 자체가 왜 이렇게 많이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이거 질감 진짜 좋거든요. 쿨톤 이걸 바르면 여리여리 울먹 드라이 로즈 이런 느낌이 확 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미포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여름 쿨톤에 속한 여름 브라이트톤 아이템 추천 영상입니다. 여름 브라이트톤은요, 요즘 엄청 핫한 원영아 사랑한다. 언니가 널 진짜 사랑해. 우리 장원영 씨의 퍼스널 컬러이기도 해요. 그동안 의심을 많이 받았어요. 도대체 무슨 퍼스널 컬러를 가지고 있을까? 도대체 이건 여름 쿨톤일까? 봄 브라이트일까? 뭘까? 했는데 여름 브라이트톤이란 의견이 굉장히 다수 의견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봐도 우리 원영 씨가 이미지 자체도 그렇고 잘 어울리는 컬러감을 봤을 때 일단 제가 화면에서 보는 원영 씨는 굉장히 여름 브라이트톤의 속성을 타고나신 것 같더라고요. 자, 여름 브라이트톤은 제 퍼스널 컬러이기도 하거든요. 그러기에 제가 또 빠삭합니다. 제가 이상하게 자꾸 그동안 원영씨에게 눈이 가고 약간 나보다 한창 나이 차이가 어린 동생이니까 눈을 주고 싶지 않아도 자꾸 눈이 가고 찬양하게 되고 약간 마음이 가던 이유가 있어요. 자꾸 그의 메이크업을 따라하고 싶고 스타일링을 속민수하고 싶었던 내 마음이 왜 그랬는지 이제 합리적 변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왔어요. 우리 원영씨가 저랑 똑같은 퍼스널 컬러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우리 원영씨가 11 데뷔 초에 메이크업 보시면 나이대보다 더 성숙해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잖아요. 근데 러브다이브부터 애프터라이크 메이크업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호감을 샀거든요. 특히 아이 메이크업을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눈이 11 때보다 훨씬 음영도 그렇고 색도 덜해졌고요. 좀 더 맑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 여름 브라이트 톤에 맞게 우리 원영씨의 매력이 훨씬 살더라고요. 여기까지 제가 좀 설명이 잘 됐나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정말 저한테 진짜 이건 잘 어울린다 싶은 여름 쿨톤 아이템들을 탁 소개를 할게요. 화장품부터 액세서리 그리고 옷까지 제대로 소개할 테니까 끝까지 놓치지 말아주세요. 자, 우리 일단 우리 원영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게스트 원영씨. 자, 여기 원영씨의 퍼스널 컬러를 살펴보자면 여름 브라이트 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름 쿨톤에 속한 톤이에요. 퍼스널 컬러를 세분화시켜보면은 굉장히 많은 톤이 나와요. 최대 막 16가지도 나오고 세분화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여쿨은 여름 라이트 그리고 여름 뮤트 이렇게 두 가지가 많이 알려져 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톤일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여름 브라이트가 사실 속하기도 하거든요. 여름 브라이트는 뭐냐면요, 여름 쿨톤 중에서도 제일 쨍하고 선명하고 팝한 그런 컬러들이 잘 어울리는 톤입니다. 암튼 그러면 장원영 씨 느낌을 약간 내고 싶은 우리 미우들 그리고 여름 쿨톤인 미우들 주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렌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요즘 최애 렌즈로 요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DM이 많이 왔던 렌즈예요. 하퍼크리스틴 렌즈고요. 원앤온리 크리스틴. 이거 정말 원형이 렌즈예요. 장원영씨 렌즈고 그레이 색상입니다. 지금 제가 눈에 끼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제 렌즈? 이거는 쿨톤 분들이 정말 다 좋아하실 렌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 그레이 렌즈를 껴봤는데 이렇게 선명하고 반짝반짝한 느낌이 드는 렌즈가 그다지 없었어요. 있어도 좀 색깔이 마음에 안 들거나 좀 직경이 마음에 안 들고 이랬는데 원형이 렌즈, 이 그레이 색상은 그 모든 니즈를 다 충족하는 렌즈라서 제가 이거를 지금 몇 통째 쓰고 있습니다. 데일리용으로. 이게 원데이라서 정말 편해요, 눈이. 제가 렌즈를 한번 끼면 오래 끼고 있는 스타일인데 눈이 충혈되지도 않고 꽤 편안하더라고요. 촉촉하고. 그 다음 렌즈는 약간 나 오묘해지고 싶어. 나 오늘은 선명이 아니라 약간 느낌 있어지고 싶어. 이런 바이브일 때 끼는 렌즈인데요. 오로라의 무드 레시피 에이블 원데이 그레이 색상입니다. 투명한 렌즈예요. 오묘하게 베이지가 살짝 섞여 들어간 좀 투명한 그레이 렌즈인데 여름 쿨톤들이 다 좋아할 것 같은 렌즈예요. 분위기가 좀 눈이 그윽해지면서 분위기가 살려지거든요. 그런 매력이 있어요. 자, 그리고 제 요즘 인생템 속눈썹 나갑니다. 코링코 톡톡카라 필터 속눈썹이고요. W형이에요. 아이돌 눈이 되는 그런 속눈썹이에요. 지금도 제가 군데군데 사용을 했거든요. 원영씨도 보시면 속눈썹이 팝한 느낌이 좀 어울려요. 라인이나 음영으로 눈을 키우는 것보다 속눈썹으로 눈을 이렇게 착
위아래로 시원하게 터주면 되게 잘 어울리시잖아요. 근데 보통 퍼스널 컬러가 이목구비를 타기도 해요, 여러분. 보통 여름 브라이트 톤이 살짝 이목구비가 팍팍하게 선명하게 생기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 이런 게 잘 어울리실 거라고 제가 장담을 하고, 그리고 그런 분들뿐만이 아니라 사실 웜쿨 상관없이 그냥 모든 분들이 아이돌 속눈썹 한번 해보고 싶다 하면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속눈썹입니다. 근데 좀 가격대가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있어요. 속눈썹은 좀 사기도 아깝고. 아유, 내가 만들고 싶어. 제가 속눈썹 만들까요, 여러분? 나 속눈썹 샀던 돈으로 저금했으면 조금 과장을 보태서 강남 건물도 샀을 것 같아. 강남에 백화점에 있는 인형의 집 정도는 샀겠죠? 이거는 사실 다 주목을 해야 되는데 여름 쿨톤 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하이라이터입니다. 요거는 몇 번이나 제가 메이크업에서도 그렇고 소개를 했는데요. 베네피트의 댄델리온 트윙클 하이라이터예요. 요게 베네피트 요 블러셔 있잖아요. 요 블러셔의 하이라이터 버전이에요. 그래서 요 블러셔의 이 핑크빛을 살짝 담아낸 하이라이터거든요. 엄청 엄청 자연스러워서 제가 데일리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탁 살아나요. 보이시죠? 근데 이게 전혀 부담스럽고 여름 브라이트 톤의 매력을 다 죽일 만한 화려함이 아니고 은은하고 반짝여서 진짜 예뻐요. 이거는 얼굴 요 볼 쪽 이런 데 칠해줘도 진짜 예쁘게 표현되는 하이라이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여름 브라이트 톤 상관없이 제가 지금 뿌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좀 완전히 색조를 추천을 해볼게요. 블러셔부터 추천을 할게요. 보통 여쿨이라고 해서 나오는 블러셔들은 한국에서는 여름 라이트 쿨톤에게 취향 저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름 브라이트 톤이 여름 라이트 톤에게 잘 어울리는 블러셔를 썼을 때에는 약간 힘이 빠져 보이고 조금 선명한 느낌을 죽여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조금 더 그런 흰기가 섞인 느낌보단 컬러가 조금 더 선명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 이미지가 좀 선명하게 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차분하면서 화사한 느낌을 잃지 않은 블러셔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진짜 어렵습니다. 여름 브라이트 톤이 은근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너무 여름에 맞는 컬러들보다는 그래도 가을에 쓸만한 컬러로 찾아봤을 때, 짜잔, 이거 정말 많이 보셨죠, 제 영상에서. 제 겟레디 위드미에서 다수 출연했던 우리 영광의 VIP들 되시겠습니다. 요거는 네케르의 베일 레이어 치크 돌세토 라벤더. 제가 지금 연말 제이미 박스를 준비하고 있는데 요 네케르의 이 블러셔 이 컬러를 너무 넣고 싶은 거예요. 쿨톤용으로 웜쿨 나눠서 낼 예정이거든요. 근데 이걸 진짜 쿨톤용으로 내고 싶을 만큼 저는 얘를 좋아합니다. 질감도 질감이지만 이 컬러만 말씀을 드렸을 때는 사실 여름 쿨톤이면 다 좋아할 컬러긴 해요. 근데 여름 라이트보단 여름 브라이트 톤이나 투루가 정말 손에 달고 살 그런 컬러 같아요. 라벤더 컬러라고 해서 약간 탁해 보이는데 내 볼에 이렇게 발라버리면 되게 예쁘게 선명한 라벤더 핑크빛이 돌거든요. 그게 진짜 예뻐요. 그리고 얘를 이제 좀 가루화를 시킨 게 저는 얘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VDL 치크 스테인 블러셔 페이보릿 라벤더. 요 VDL 요 블러셔 자체가 왜 이렇게 많이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이거 질감 진짜 좋거든요. 볼에 잘 뭉치지도 않고 얘 말고 사실 다른 컬러들도 다 괜찮아요. 근데 얘는 우리 쿨톤 분들 특히 여브, 여투루에게 추천을 하고 싶은 거죠. 저는 요렇게 두 개를 레이어링해서 잘 씁니다. 느낌이 되게 예뻐져요. 이게 볼에 이렇게 올라가면 진짜 예쁜데. 나는 뭐 화장을 완전 핑크 느낌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요거 추천해 볼게요. 요거 웨이크메이크 믹스 블러링 볼륨 블러셔 분위기 쿨이고요. 얘를 왜 추천하냐면 그라데이션이 돼 있고 제일 끝에가 컬러가 제일 진해요. 핑크빛으로. 그래서 그라데이션 하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 느낌으로 핑크 볼을 연출할 수 있겠죠? 이거 추천하고, 그리고 이번 가을 겨울에 좀 더 차분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데이지크 신상 바이올렛 니트 4구 블러셔인데 컬러를 막 믹스하고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모브 컬러부터 살짝 라벤더, 핑크, 그리고 완전 차분한 장밋빛 컬러 나는 이런 컬러까지 합쳐져 있어서 요거는 가지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 여쿨분들은 당장 브라이트톤 아니더라도 얘를 구매하셔야 돼요. 얘는 딘토의 블러 피니쉬 메리쉘리 섀도우 705 메리쉘리. 요게 이번 신상이거든요. 사실 얘가 완전히 쿨톤 컬러는 아닙니다. 조금 뉴트럴한 모브 컬러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름이 아니라 추워지는 가을이고 겨울이 다가오는 가을이다 보니까 이걸 추천하는 거예요. 좀 더 따뜻한 느낌이지만 쿨 느낌은 살릴 수 있고 쿨이 발랐을 때 너무 더워지지 않고 내 이미지 죽여버리지 않는 그런 컬러들이고 분위기가 일단 살아요. 아이메이크업도 얘네로 했어요. 진짜 이거는 버릴 컬러가 없는 딘토의 역작 모브 섀도우. 사실 웜도 사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데일리 팔레트 에이블랙 플리즈 핑크요. 하도 얼마나 조졌으면은 이거 보세요. 펄이 지금 죽여달라고 또 얘도 외치고 있죠? 제 화장품들은 다 저한테 이제 자기를 놔달라 죽여달라고 많이 외치거든요. 근데 얘도 그러고 있네요. 근데 얘는 제 진짜 찐템이에요. 얘는 제가 진짜 실제로 우리 원영님의 러브다이브 메이크업을 좀 오마주 해가지고 영상을 찍었던 적이 있는데 이 원영님 메이크업 할 때도 이 팔레트를 사용했고 그 쇼츠 있잖아요. 지금 되게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원영님 메이크업을 따라한 그 쇼츠 그것도 이 팔레트였어요. 그 정체가 이거는 정말 추천을 합니다. 두 개. 그리고 애교살 스틱 같은 경우엔 요 두 가지. 요거는 노베브의 언더아이 마스터 에브리띵이라는 컬러예요. 2호. 근데 얘가 사실 좀 웜톤이 쓸 수 있는 모브핑크 애교살 스틱이에요. 보이시죠? 사실 진짜 완전 쿨톤이랑 비교를 하면 조금 덥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피부가 막 하얗고 피부가 정말 핑크빛이 도는 쿨톤이 아니고 오히려 피부가 되게 노란 쿨톤이에요. 그래서 완전 실버핑크 막 핑크 베이스 이렇게 다 맞춰버리면 얼굴이 약간 사람들이 밤에 지나가다 나 보면 식은땀 나면서 자기 살짝 뭐 오늘 피곤했나? 나 오늘 야근 너무 한 거 아니야? 나 오늘 나 야자 너무 오래 한 거 아니야? 악몽 꿀 수도 있는 그런 룩이 나올 수도 있어서 좀 차분하게 가야 되는데 요게 딱 좋더라고요. 아무튼 이거는 베이스로 추천을 하고 얘는 그냥 완전히 반짝이로 추천을 하는데 요거는 컬러그램의 트윙클 팝 글리터링 아이스틱 어썸미. 보통 저는 요 위에 이렇게 함께 사용을 하거든요. 보이시죠? 이게 애교살에 올라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진짜 예뻐요. 사이버틱하지 않은 느낌으로 화사해지고 예뻐집니다. 그래서 요 두 개 조합을 정말 데일리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요 뒤쪽 컨실러 쪽 뚜껑 잃어버린 거 보세요. 어디 갔어? 진심이란 소리입니다. 아 여러분 제가 그동안 마스카라를 요걸 많이 썼거든요. 짜잔. 얼터너티브 스테레오 빈티지 플럼 컬러예요. 이게 다 뻔하고 따분한 블랙 컬러가 아니고 오묘한 말린 자두 색상입니다. 이런 컬러고요. 속눈썹에 이렇게 발라주시잖아요? 그럼 진짜 오묘하고요. 너무 예뻐요. 웜톤도 물론 가능한데 쿨톤 이걸 바르면 여리여리 울먹 드라이 로즈 이런 느낌이 확 삽니다. 색조는 이 정도로 끝을 내고 자 다음 제품 진행시켜. 자 그리고 액세서리 가볼게요. 요거 많이들 보셨죠? 이번 셀카에서도 요걸 사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요 핀은 퍼스널 컬러 처음으로 공개할 때도 요 핀을 사용을 했고 최근에 쿠팡 소개하는 영상에서 이 핀을 사용했더니 아주 반응이 핫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원영이가 썼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원영씨가 원영씨 송민수템이에요. 근데 저는 모르고 여름 브라이트템이다 이러고 샀거든요. 요거는 요렇게 그냥 가르마내고 꽂아주시면 진짜 예쁘고 요즘 그리고 이런 핀이 유행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쯤 구매하셔도 나쁘지 않아요. 진짜 어디든 잘 어울릴 수 있어. 여름 쿨톤이라면. 그리고 얘는 너무 이쁜 허리 벨트예요. 제가 옷을 다 핑크 계열로 입다 보니까 벨트가 은색 실버가 잘 어울리더라고요. 핑크나 블루 입었을 때. 대충 이렇게 허리에 두르는 벨트거든요. 그냥 진짜 예쁜 벨트고 스팽글이 진짜 예뻐요. 스팽글. 다이애그널. 아 그리고 가방도 추천해야겠다. 요거는 EOW 가방이거든요. 요런 핑크 상의에 이렇게 매치하거나 요런 귀여운 바지에 매치를 해주시면 진짜 예쁩니다. 여름 브라이트 톤의 인생 패션 잡화가 될 수 있는 가방이에요. 자 그리고 요거 방금 보여드린 요 조끼도 진짜 추천해요. 요거 인스턴트 펑크 거고 이번에 제가 올리브영 더마비 라이브 할 때 그 셀카가 미친 듯이 잘 나오는 거예요. 역시 여름 브라이트 톤의 인생 컬러는 핑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인스턴트 펑크에 요거 파란 색깔 니트도 진짜 추천해. 여름 브라이트 톤한테 요런 쨍한 파랑을 입히잖아요? 그냥 이목구비가 살아나요. 저 이거 입고 셀카 찍은 게 다 좋아요가 엄청 많이 받았어요. 인스타에서. 오늘 립은 야 딱 두 가지만 추천을 할게요. 긴토의 블러 글로이 립 틴트 207호. 이미지가 살아납니다. 이거 진짜 이뻐요. 일단 입술이 진짜 이뻐 보이는 글로시 틴트고요. 그리고 얘는 매트 틴트인데 픽싱 틴트예요. 근데 정말 여부가 사용하거나 여쿨이 사용하면 미친 듯이 이목구비가 살 거야. 되게 많이 쓰고 많이 추천했던 에이블랙 틴트 비클로저만큼이나 많이 쓰는 틴트예요. 3C 블러 워터 틴트 핑크 구아바. 마르면 입술이 도톰해 보이면서 핑크색이 확 살아나요. 진짜 이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 원영님의 퍼스널 컬러에 알맞는 여름 브라이트 톤의 인생템들을 알아봤습니다. 미우들이 여름 브라이트 톤이나 여름 쿨톤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한국에요 여러분. 은근히 웜보다 쿨이 많대요. 특히 여쿨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눈 감을 새 없이 즐겨서 보신 분들 많을 거라고 한번 믿어볼게요. 오늘 하나라도 영업이 당하셨거나 도움이 되셨거나 궁금한 게 생기셨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인스타 DM으로라도 찾아와 주세요. 다 답변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미우들은 다음에 또 봐요. 안녕.